4월 26일 주식 프리뷰에서 살펴볼 종목은 리노스, EDGC, DNA링크, 아이비전, 데모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살펴보네요. 자, 먼저 리노스 회사 개요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매출이 FNC 사업 부분이 58.8, 그리고 ITS 부분이 40.8 이렇게 되고요. 시가총액 593억인데 오늘 장대 양봉, 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은 거래량 이제 많이 세워줬고 장대 양봉 하나 세워줬습니다. 회사 매출액을 보면은 한 800억 정도에서 900억 정도 사이 할 것 같은데 회사가 적자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시총이 593억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긴 하락 끝에 이제 오늘 봉에서 역대급의 3,470만주라는 어떤 역대급의 거래량이 세우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요 456선을 뚫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요 부분에서 456선 뚫고서 올라가는 기간들이 보면 요 뚫고서 한 두 달 걸렸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봉을 보면은 이제 뚫고서 이제 뭐 바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한 456일선 정도 근처에 가격대가 온다면 한 1300원 정도 가격대 내외가 온다면 한번 매수 영역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260원 정도 이 봉의 저가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손절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은 회사 매출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칼 손절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진 이제 날이기 때문에 좀 눌러만 준다면 이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분할 매수를 좀 성격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봉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 한 1320원이나 25원 정도에서 5%, 그리고 1300원 정도에서 뭐 한 또 5%,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EDGC입니다. EDGC도 회사 개요 잠깐 살펴보면은요. 바이오 회사예요. 이제 계열사로 솔젠트, 이제 코로나19 키트나 이제 분자 생물학에 관련된 이제 시약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고, 뭐 EDGC 헬스케어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고요. 시가총액 4,628억. 그리고 일봉이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121선을 이제 뛰어넘었어요. 회사 매출 보면 바이오 회사답게 이제 적자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4차 유행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슈팅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크게 봤을 때 이제 1파 나오고 이제 하락 2파 나오고 이제 뭐 3파 나올 뭐 이런 자리 정도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 2파가 길이는 긴데 이제 이 상승 구간에 비해서 뭐 한 요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좀 깊은 2파가 나왔다 그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바닥이었고 여기가 이제 2파째라고 하면은 파동성으로 봤을 때는 1파 나온 자리 그리고 2파 나온 자리 2파가 요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상승 3파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자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힘이 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 봉은 이제 3천만주 넘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228일선 정도까지 한번 눌러주지 않을까. 뭐 봉의 가운데까지 눌러주는 플레이는 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한 5,310원이나 20원 정도 때 가격대 내외가 온다면 이제 바이오 회사이니만큼 이제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 좀 어렵고요. 역시나 이것도 뭐 요 정도 선에서 5% 혹은 10% 언더로만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할 생각하고 계신다면 좀 세게 눌린다는 거 가정했을 때 456선 가정해서 한 5,020원 정도까지도 일시적으로 눌릴 수가 있다. 당일에 눌렸다가 이거 다 회복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요거 반드시 지켜줘야 될 라인이 4,850원 정도 라인은 이제 손절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이 봉의 저가는 4,840원 손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기준봉이니까요. 그 다음은 DNA 링크. DNA 링크도 회사 개요 저가 살펴보면은요. 2000년에 설립된 바이오 산업에서 유전체 분석하는 이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회사니까 뭐 재무제표부터 적자겠죠? 예. 뭐 매출 작년 기준으로 153억에 81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138억이면 엄청난 이제 적자고, 뭔가 연구 개발하는데 돈을 다 때려 붓고 있다, 인건비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895억, 엄청나죠? 자, 일봉상에서 봤을 때 확실히 뭔가 뛰어넘었다는 이제 그런 신호는 없는데, 지금 거래량이 요런데 터지면서 상승할 때마다 터지고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줄여주는 걸로 봐서는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나오고, 다시 뭐, 역시나 크게 봤을 때는 3파 나올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급락하는 추세에서 이제 반등 이렇게 줬거든요. 반등을 줬을 때 거래량을 이렇게 빵 세워줬다는,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을 빵빵 세워줬다는 부분들이 한번 매력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한 매수 가격이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 이제 뭐한 여기 33일선 내외 한 5,300원 정도 자리라면은 한번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 것 같고요. 짧게 보더라도 여기 4, 5, 6선 정도 한 7,900원 정도 짜리는 한번 한두 달 정도 사이에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손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정도의 추세 한번 그어놓고요. 여기에서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눌렸는데 종가 기준으로 한 5천 원 정도 벗어나면 한 5,025원 정도 벗어나면은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은 이제 뭐 짧은 손절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한10% 정도 되니까 짧은 건 아니네요. 예, 그 다음은 아이비전, 아이즈비전. 아이즈비전도 기업 개요 살펴보면요, 무선 호출 사업, PC 통신 사업, 뭐 이동 통신에 이제 관한 연구 및 부가 서비스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이제 회사가 92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네요. 음성통화 선불카드 유통과 기간통신사의 통신설비를 이용한 휴대통신 서비스 알뜰폰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해요. 시가총액은 811억 원이고, 일봉 봤을 때 완만하게 이제 이렇게 상승하다가 요 부분에서 한 3월 말경 부근에서 4월 5일에 슈팅 한번 주고 다시 이제 눌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출 봤을 때 1,35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 한 4.1%니까요. 기관이나 외국계의 어떤 매수 매도세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외국인 별로 관심 없고 기관도 뭐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좀 조용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IG비전도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뭐 이런 하락세를 가지고 가고 있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요 부분에서 봤을 때이 이렇게 슈팅을 줬는데 음봉이긴 한데 이 날의 종가가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걸 양봉이라고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이제 매집봉이라고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력형님들이 이제 매집을 좀한 종목이니까 좀 횡보가 좀 나와준다면은 또다시 한번 슈팅을 줄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이제 개미 털기 하고 난 다음에 저점을
이런 식으로 높여지면서 이제 추세를 이런 식으로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추세를 이탈만 안 하면은 한번 매집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봉이 기준봉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이 봉이 이제 매집봉이 또 하나 생겼고, 이 매집봉이 이 매집봉보다 고가가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터졌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손절가는 여기 칼손절 잡아주는 게 좋고요. 4,860원 정도 손절 잡아주셔야 되겠고, 요 봉의 뭐 절반 정도도 되겠고요. 한 5,050원부터 기준선 정도면 5,110원 정도 라인이면은 한 이제 매집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손절 4,863원이고요. 마지막으로 데모입니다. 데모. 데모도 회사 개요 잠깐 살펴보면은 굴삭기 하는 회사네요. 그래서 뭐 기계나 기구 몸체에 설치하여 그 기계의 성능을 높이거나 향상시키는 기계의 부속 장치, 어태치먼트, 뭐 유압 브레이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시가총액 535억 원이고요. 매출이 높지는 않은데 이제 다행히 적자는 아니에요. 근데 돈도 별로 못 버는 회사라서 뭐 천천히 사도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랜 행보 끝에 장대 양봉 하나 세워 거의 상한가 가까운 장대 양봉 세워주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요.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가 이 부분 이탈만 안 하면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계단식으로 한번 한번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이 아주 소량 조금 매집한 부분 있고 뭐 기관 뭐 조금 매집한 부분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아직까지는 뭐이 종목에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상장하자마자 그냥 주구장창 빠지다가 코로나 때는 V자로 이렇게 누구나 다 파는 V자 한번 파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행보를 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 거의 1년 정도를 행보를 하다가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가다가 한번더 혹은 세 번까지도 이렇게 계단식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적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이슈에 뭐 대선이 됐던 아니면은 다른 뭐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 뭐 두산인프라코 이런 건설기계 쪽하고 엮여서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뭐 이런 거에 한번 엮이기만 한다면 계단식의 상승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거의 지금 954만 주 정도, 이때가 954만 주가 터진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봉은 절대로 깰수 없는 이제 기준봉이 되겠고요. 분할 매수 작전 한번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요 라인대가 이제 지지 라인 6,230원 정도에서 5% 정도 매수 한번 해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선 라인이 5,790원 라인인데 여기에서 또 만약에 가격대가 온다면 또5% 정도 그리고 이 가격대 이 봉의 이제 저가 라인 5,310원 라인은 때려죽여도 지켜야 되는 칼손절 라인에 5,320원이 되겠네요. 손절 라인 5,320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